일단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한 사이즈를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드의 리뷰하는 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이더에서 나오는 바디바인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테이핑 보호대는 말 그대로 테이핑 원리를 제품에 적용하여 근육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크고 작은 부상을 예방하고 보호해줍니다. 바디바인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없는 좌우 공용 제품이며 사이즈는 스몰부터 2X라지까지 총 5개의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측정은 쓸개골 중앙에서 위로 14cm 되는 지점에 허벅지 둘레를 재어 맞는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터넷에서 2X라지 사이즈로 39,9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디바인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 리뷰를 해 볼 텐데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에이더에서 나오는 바디바인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원단부터 말씀드리면 원단은 잘 늘어나고 탄성이 좋은 나일론과 스판덱스 그리고 테이핑 역할을 해주는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슬리브를 만져보게 되면 예전에 리뷰했던 에너스킨 리슬리브보다는 두께감이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는 수분 전달 직물과 파워밴드 그리고 파워메시 총 3중 원단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 두께는 1m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리플 플러스 리슬리브 원단은 자외선 차단이 98% 이상이며 파워메시 원단이 들어가 있다 보니 건조 기능도 뛰어나 통기성 면에서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쪽을 잡아주는 리슬리브 이 맨 위와 맨 아래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에너스킨 리슬리브와는 다르게 원단이 두껍게 봉제되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리슬리브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트리플 플러스의 경우 아무래도 이 허벅지와 종아리를 잡아주는 부분의 원단이 얇게 되면 활동을 할 때 슬리브가 말려서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원단이 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두껍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두꺼운 것 때문인지 몰라도 따로 안쪽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리콘 소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슬리브를 뒤집어서 슬리브 안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리브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테이핑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실리콘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에이더에서 말하기를 브레이스 그립이라 하여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실리콘 소재가 특수 코팅 원단으로 되어 있어 피부 자극은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브레이스 그립을 제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특수 코팅 원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약간 실리콘인 듯 실리콘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좌측 기준으로 리슬리브 트리플 플러스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리슬리브를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슬리브를 뒤집은 다음 슬리브 맨 아래쪽을 종아리 제일 두꺼운 부위까지 올린 후 다시 원상태로 뒤집어서 여기 보이시는 원형에 본인의 쓸개골이 위치하게 하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니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슬리브 트리플 플러스 무릎 테이핑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니슬리브 트리플 플러스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한 사이즈를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2X라지 사이즈 범위 내의 둘레가 나와서 구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착용하면 근육을 조여준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착용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몇 번 더 착용을 해보면 슬리브가 뭔가 처음보다는 늘어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착용을 하고 그 롤링을 해보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려서 개인적으로 착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슬리브 맨 위와 맨 아래쪽의 원단이 두껍다 보니 원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테이핑 보호대이지만 개인적으로 슬리브 안쪽에 들어간 실리콘이 특수 코팅 원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 뭔가 테이핑 보호대 느낌보다는 일반 슬리브의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물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코팅 원단을 사용한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